저는 버추얼 슈프레스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한민간 선수를 강제로 납치를 해서 태워보려고. 한민간 선수 팬이 폭발적이에요. 지난 사람한테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그렇지, 모션. 몸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렇지, 그렇지. 시뮬레이션인데 6축짜리는 타본 적 있어? 타본 4축짜리 이거는 6축이잖아. 요행이 돼. 근데 레디컬로만 인제 잡았잖아. 네, 레디컬로 인제 잡았어요. 젠쿱 탈 때 인제가 25초 말 제일 빨랐을 때가 1분 45초 말. 그렇지. 야, 우리가 40초 37초 6초 근거리 나왔는데 우리가 레디컬러는 40초 초반 정도 나와요. 아, 그렇지. 야, 스토카로는 게임으로 어떻게 되잖아. 난 스토카는 한 번도 안 타봤어. 자, 일단 타. 야, 아이템이 어딨어? 뭐야 이거. 40몇 초 나와. 와. 야, 이게 게임이 훨씬 더 어렵지 않냐? 어려워요. 뭐 실력을 얼핏하게 따라가 아니라 그렇지. 이 레이싱의 감이 어떤 건지만 일단 느끼시면서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야, 뭐 이런 차는 핸들로만 돌리는 게 아니라 악셀로 돌리고 브레이킹으로 돌리고 하는 걸 내 어머니다. 그런 걸 느낀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런 게 일반적으로 실차 말고는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렇지. 한명아 선수. 한명아 선수 으라차차 화이팅! 으라차차 화이팅! 으차! 화이팅! 으차! 왔어? 제가 말하는 그 경태.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철 슈프레에서 지금 민간인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불쑥 창원에서 으스르 자동차 팬이 찾아왔어요. 경기장에 오셔서 으스르 만나면 이렇게 아는 척 해주면 은차에 출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완전 꿀팁. 대구에 왔어요. 어디요? 대구요. 대구. 여기는요? 창원이요. 창원 으스르 자동차 가족분들한테 한마디. 의차 한번 해서 의차. 의차. 오케이. 네, 이렇게 뜬금없이 출연을 하게 된다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쁘게 잘 살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안녕. 의차. 자, 드디어 2019년 6월 30일 버추얼 슈퍼레이스가 개막전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팀이 결정이 났어요. 과연 어떤 팀의 선정이 됐을까요? 두구. 바로 팀 포르쉐와 비모베르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각각의 4명의 선수들이 총 8명이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6월 30일 저녁 7시부터 으스네 자동차에서 라이브로 방송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꼭 그때 생방송 시청 부탁드립니다.